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그만둔다 했을 때 뜯어 말리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요. 그만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님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만두신 건가요? 삼성, 뭐 저는 삼성을 특정해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삼성, 뭐 현대, 뭐 LG,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회사, 큰 회사, 세계적인 회사라는 것하고 다니기 좋은 회사라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에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 회사가 잘 나가고 멋있는 거랑 월급쟁이인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연봉은 세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은. 그렇지만 세계적인 회사라는 거는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들 경쟁자들이 또 셉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년을 뭐 그냥 다니게 해줍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착같이 버티고 능력을 개발하고 제낄 사람 제끼고 속일 사람 속여가면서 막 라인 타고 막 이 짓을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이 그냥 능력만 있다고 해서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기업을 나왔던 이유는 간단한 이유예요. 회사가 잘 되든 말든 내가 행복하지 않다. 연봉을 많이 줄 뿐이지 거의 노예의 삶을 사는데 그 노예의 삶을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원래부터. 그런데 투자를 발판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바로 사업을 갈 생각도 있었지만 저도 뭐 26, 27에 뭐 개뿔도 없을 나이에 무슨 다짜고짜 무슨 수로 사업을 합니까?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를 좋아했으니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으로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장 연봉을 세게 주는 회사에 들어갔던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게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제 와이프랑 저랑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꽤 많습니다. 회사 생활을 했던 그 기억 내내 그거를 빨리 탈출하는 게 저의 행복이죠. 우리 회사의 행복은 저는 모르겠고 제가 행복해야지 우리 회사가 행복하든 말든 그건 다음이니까. 그런데 회사가 바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떠날 준비를 입사 1년 차부터 떠날 준비를 착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한 겁니다. 타로까지 7년이 걸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을 가는데 이 회사가 방해한다면 나와야겠죠. 어떻게든 그럼 나올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가는데 이 회사의 경력이나 이 능력이 도움이 된다면 회사를 다녀도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회사를 때려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회사가 싫었죠. 회사가 싫었고 그냥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자유를 찾아서 가고 있는 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